자, 오늘 끝곡은 조르디가 문자를 주셔서 제가 답가를 드립니다. 조심스럽게 청해준 그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기분 좋은 음악 습관, 오늘 같은 아침엔 이세준이었습니다. 낯설지가 않아요. 설레고 있죠.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.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. 용기 내볼래요.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? 처음인걸요.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. 사랑이 오려나 봐요. 그대에게 늘 좋은 것만 줄게요. 설지가 않아요. 설레고 있죠.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. 참 많은 이별, 참 많은 눈물 잘 견뎌냈기에 좀 늦었지만 그대를 만나게 됐나 봐요.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?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고백할게요.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. 용기 내볼래요.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? 처음인걸요. 이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. 사랑이 오려나 봐요. 그대에게 늘 좋은 것만 줄게요. 내가 그대를 사랑해. 내가 그대를 사랑해도